Thank you. We may now begin the simulation. Get that in the air.
반갑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로이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4차 산업으로 인해서 기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업도 미래에는 기계를 개발하거나 접목해서 더욱 다채로운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이제 기계를 연구하다라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니고 저희 팀이 디제잉, 비보잉, 팝핀 총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공연 아니면 문화 활동에 연계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잘못된 인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TV 프로그램, 뭐 인터넷 프로그램 매체에서 비보잉을 하든 팝핀을 하든 뭐 브레이킹 댄스 또는 뭐 비보잉 장렬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자막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비보잉과 팝핀은 엄연하게 다른 동작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완전 별개된 문화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팝핀과 비보잉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앞에 보셨던 작품에서는 팝핀도 나오고 비보잉도 나왔는데요. 우선은 팝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J 여러분 이렇게 팝핀에 대한 동작만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팝핀은 대체적으로 일어선 상태에서 몸의 근육을 이완 수축해서 어떤 동작이나 아니면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보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보다는 몸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비보잉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바닥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모래가 좀 있어가지고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보잉은 이렇게 거꾸로 서거나 아니면은 서커스와 같은 어떤 신기한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숨이 차네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숨차고 힘든 만큼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춤을 벌써 13년 차 추고 있는데요. 춤을 추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에 정말 좋은 동작을 알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위로 쭉 들어주시고요. 네, 양쪽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안으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네, 만세로 들으셔야 되는 만세로.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마구 부딪히세요. 네, 제가 이제껏 춤을 추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것만큼 몸에 좋은 동작을 보지 못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수 치는 것만큼 저희한테는 에너지가 되어서 더욱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장.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기계가 방금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한 가지 퍼포먼스와 이게 저희가 한번더 즐길 수 있는 어떤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공연이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중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오케이 박수. 오케이 다 같이. 1 2 3 Let's go.
한번 더 주던데. 네, 저희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로이랑이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었지만 저희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관련 검사와 온도 체온 관련 시절 모두 다 안전하게 검사를 한 후에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국에 무슨 공연이냐 보다는 이 시국이라도 어떻게든 좋은 방법으로 공연하려고 하는 우리 문화예술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언제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이랑이었습니다.